부모님의 효도 관광을 위해 협박하고 때론 악쓰고 때까지 써야 했던 황보. 음식 앞에서 당황하고 분노하고 어설프기만 했던 미스라지. 이제 두 사람의 피말리는 중간 점검이 펼쳐진다. 전핵교환의 기회를 두고 벌이는 아찔한 접전의 장 중간 점검. 좋다. 띠리리리. 이번 주 이번 주 두 도전자를 뽑아보게 된다. 뜯어준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이야 눈 보세요 눈. 이야 어머 어쩜. 요즘 왜 이렇게 꽃미남 섭외가 만만하는 거죠? 지금부터 예상 답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썼다면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미스라진 황보. 황보, 내주세요. 아, 황보 씨! 그럼 미스라진! 아니, 언제 하셨어요? 맞출 수가 없었어. 에픽하이로 가는데 에픽하이의 미스라진! 황보 언니일 수도 있는 게 지금 황보 언니랑 비슷해. 진짜 보고요. 어, 누구지?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솔직히 진짜. 사진이. 예. 네. 진짜 괜찮지 않아요? 언제 때예요? 네,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5년 사이에 되게 큰 인생의 태풍을 많이 만났죠. 아이고 저런. 근데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이목구비가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이목구비는 그대로 있고요. 얼굴만 늘어났어요. 아유 저런. 아유 네.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 중간 점검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중간 점검 과제. 이름하여 종이 비행기 폭격. 이 과제를 성공한 자가 중간 점검의 승자가 된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던 두 도전자.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일단 서로 얼만큼 수준이 레벨이 향상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로써 그렇죠. 선전포. 네. 일종의 선전포라고 경고 메시지 하듯이 네.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복한 지옥에 살아요. 오늘부로 저녁은 오늘부로 저녁은 지옥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 네야. 지옥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 지옥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 네야. 오늘은 왜 웃지 않고 있을까 그제 무슨 일인지 별일 아니었음 좋겠는데. 와. 제가 지옥에 있다면 치욕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치욕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치욕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점부터 치열한 두 도전자. 과연 최후의 미소는 누가? 그냥 경락골을 열어주세요. 전투 오징어 비행입니다. 캔들을 부숴버릴 겁니다. 우승을 향해 결의에 찬 눈빛. 나는 평범함을 거부한다. 멋있다. 미스라호 완성. 기장 미스라진 비행기명 전투 오징어 비행기 특징 수평 비행에 능하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난 기본에 충실할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도 기본형으로. 기장 황보 비행기명 대한민국 표준 비행기. 특징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황보호 대 미스라호 대격돌. 제1라운드 스타트. 갑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비행기를 조준하는 황보. 비행기 한 방으로 다 부숴버리겠다. 수직으로 상승하나 싶더니 곧바로 깡통을 향해 돌진하는데. 정확하게 깡통 옆으로 수직 하강해 버리는 비행기. 실패. 진지하지. 이젠 미스라진 차례. 자, 이건 대문자 A 라인이죠. 강렬한 눈빛으로 목표물을 쏘아버린 미스라진. 조전 박살 내주마. 하는 줄 알았더니 실패. 아쉽게도 간발의 차이로 비껴나가는 비행기. 얘기라도 하고 싶지. 아직 끝이 아니다. 제2라운드 스타트. 지난 3일간 성공을 위해 날리고 또 날렸던 황보. 못 던지세요.
목표물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날아오는 비행기. 아! 아! 깜짝 놀랐네. 여기서 누가 한풍이 틀고 있나요? 네, 성공입니다. 다시 미스라진 차례. 배고픔도 참고 피나는 연습을 거듭했던 미스라지. 네, 성공입니다. 이제 비행기는 손을 떠났다. 과연 중간 점검의 승자는?